자, 청룡의 해, 청룡의 기운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용 앞에 와 있습니다. 야, 오라! 아, 우리 조훈 씨 힘이 넘치는데요. 야, 최고! 야,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왜 용? 예, 아, 여기가 딱인데 용, 용하면 용. 제주에서 용하게 되면 용두아. 여기만큼 좋은 곳 저 있어요. 여기 딱이지. 아, 근데 또 가까운 곳에서 찾으면 되죠. 용의 전설도 있고, 용의 전설과 함께 만들어진 마을도 있고. 용의 전설, 제주 용, 뭐가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마을이 있다고요? 어디 요로? 아, 근데 잠깐만요. 미션이 있어요. 미션? 또 열심히 한다고 또 이제 우수상을, 정조 우수상. 정조 우수상.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미션. 용연마을 갑진삼춘 또는 갑진년생 삼춘을 찾아라. 갑진삼춘, 이름이 갑진산이 어딨어요 이게 또. 이 서울에서 뭐 김사방 찾아라 뭐 이런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미션 클리어하러 갑시다. 컴온! 야, 이 용두암 옆에 용연. 용연? 용? 연못? 야, 이름이 되게 재밌네. 야, 신기하다. 이게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용연, 용. 용연에 신비한 전설이 있는 거 모르셔요? 이야기야 있죠, 당연히. 갑자기 지나가다 말 붙이신 거예요? 잠깐만. 가르쳐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아니, 누구세요, 근데? 아, 혹시, 혹시, 제가 찾고 있는 갑진 씨? 아유, 갑진이는 아니고요. 저는 이 용담일동에 살고 있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용의 전설이 깃든 용담일동 마을을 소개해 주신 김소정 선생님입니다. 용의 연못이라는 데인데, 이 제주도에 용에 대한 전설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탑 오브 탑은 이 용연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아... 그럼 갑진 삼촌 찾기에 앞서 용연 마을에 얽힌 전설부터 따라가 볼까요? 그 우리 조상님들은요, 이 용연이 용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 이런 연못은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보기 드문 사례예요. 근데 이곳에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용천수하고 바닷물이 섞인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물 이름도 용천수예요. 네, 아, 그 용은 용소승치다. 네, 조금 그렇구나. 다르죠. 하여튼 용은 여기네요. 예. 정정어리부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연에 사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면 가뭄이 해결된다는 설화도 있답니다. 아, 전 마이명. 마이명 느낌 있어. 종 왔다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요즘 인증샷 찍듯이 저기 딱 찍 이제 자기들이 왔던 걸 적는 거예요. 한자로 시도 적어져 있고요, 적혀져 있고요. 또 사람 이름도 적혀져 있어요. 와, 저걸 누가 적었을까요? 못 본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선배님들이 여기 와서 배 띄우고 노시다가 이제 영감이 탁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멋진 시 한 수를 탁 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벽에다가 적어 놓으신 것을 일명 마애명이라고 하죠. 용연에 그런 또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그나저나 갑진삼촌을 찾아야 하는데 청종우 씨 이렇게 있을 건가요? 용에 대한 전설도 좋지만 갑진삼촌 찾아야겠죠? 잠깐만요. 여기 삼촌들은 이미 자리를 잡으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항상 나오셔서 용담동을 이렇게 보시고 관리하시고. 그렇구나.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삼촌. 안녕하세요. 네네. 실례지만 혹시 그 성함이 갑자 진짜를 쓰시는지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는 거. 아, 그런 사람 없고. 그 패스. 갑진 씨 패스. 갑진 씨 패스. 혹시 집에 용 한 마리씩 키운다시거나 용을 좀 좋아한다시거나 또 관계가 있을까요? 애완용이 요즘 있나요? 용담 일동이 용과 관련된 많은 또 이렇게 전설을 간직한 그런 마을이에요. 아, 그렇구나. 갑진 삼촌들은 아니셨지만 용의 전설이 깃든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용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용담일동이 어떤 마을인가요? 예, 용담일동은 아주 그 역사가 오랜 마을입니다. 문화재에 이렇게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발굴 조사하면서 옛날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런 주거터라든가 그 인근에는 또 이렇게 탐나 시대의 어떤 그 제사 유적터 같은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유물들이 아마 많이 발굴한 것 같아가지고 오랜 역사를 지닌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 곳입니다. 용담동을 자랑을 좀 해주세요. 여기 오면 정말 이것만큼은 최고다. 용담 일동 하면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용담이 있는데 물론 용담 이동에 있기 때문에 일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행정구역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용담 일동이 출다리, 주름다리 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거의 이 출다리까지 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있어. 네. 90년대 초부터 이 용현 음악제가 있습니다. 이장에서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뭐 이때가 꽉 정도로 많이 오셨거든요. 관광객들이. 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행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을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어르신들이셨네요. 덕분에 용담동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깁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고실학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당 아세요? 당? 당. 기도 올리는 당. 네, 기도 올리는 네. 당.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해녀분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소원을 빌었던 그런 당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여기에 당이 있다고? 네. 이곳은 해신에게 어로의 풍요를 빌던 곳 고실학당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작은 규모지만 침묵과 신석들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빠지지 않는 용이네. 용의 흔적이 있네. 용만 밟고 가면요. 무병장수와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로 밟고 지나가는 건가요? 용을 찾아라. 네. 용을 찾아라. 용만 밟아야 돼. 용. 어이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밟아야 돼. 네, 이거 완전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밟아야 돼.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종우 씨,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용에 빠져서 오늘의 미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술 마시나요? 그러니까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오해밖에 딱 좋은데요. 갑진 삼촌 혹은 용띠 삼촌들을 찾느라고 정말 두 사람이 고생이시네요. 이것은 제주도 민속문화재인 서자복인데요. 제주성의 서쪽에서 성 안을 수호하는 기능뿐 아니라 용왕 신앙과 복합돼 해상업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대상이기도 하답니다. 소원도 빌었겠다. 본격적인 미션 수행에 돌입해야죠. 어제 삼촌 계시네. 설마 또 뭐 아니겠다 싶지만은 네. 자 혹시 우리 삼촌 그 실례지만 성함이 혹시 가짜 진짜를 쓰실까요? 예. 정말? 아, 진짜요? 네 제가. 용띠. 잠깐만. 용띠세요? 아 용띠. 잠깐 용띠. 잠깐만.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선생님 또 악수 한 번만.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용띠라고 하셨는데 예. 몇 년생 혹시? 아 52년 8월이요. 아 52년 예. 용띠. 예. 선생님께서 여기 용담동에 거주하신 지가 하지만 50년이 넘었어요.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우리 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마을인지. 용담동. 아 이거 뭐 공항이 가깝고 어릴 때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여기 살았지만은. 굉장히 나는 참 용담동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또 뭐 살고 있고 옛날 뭐 요대 구름다리가 옛날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녔죠. 아~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건강이죠. 네, 첫째. 올해 우리... 살면서 용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화이팅 하십시다. 네. 아, 적당히 받았으면 또 주머니 막 그냥 하셔야죠. 또. 올 한해 건강하시고 예. 선생님 바라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용담동의 번창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갑진 삼촌을 찾으며 용담동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본 하루. 용의 전설부터 마을의 역사와 문화까지 새롭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깊은 마을 용담동에서 받은 용의 기운. 팍팍 받으시고 2024년 갑진년 활기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